안녕하세요. 줌바야신 켈리입니다. 오늘 명절 휴증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명절 이제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된 만큼 이제 피로를 좀 풀려고 여기 저 고향에 있는 의성 문소루에 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게 자연을 보면 또 힐링이 되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문서로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같이 동행을 해주셨고요. 문서로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진짜 여기가 몇년 만에 오는 거죠? 문서로 여기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소풍을 여기 종종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안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가 되게 커 보였는데 어리고 작았던 저였던지라 그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커 보이고 웅장해 보였는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막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주위에 보면은 숲을 나무들도 있고 저기 또 계단이 있어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산책로도 있고 세월이 조금 흘렀음에도 관리나 유지가 잘된 모습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 그리고 육아하시느라 많이들 이제 피곤하고 지친 노곤한 나의 몸을 이제 휴식과 힐링하는 시간 저와 함께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출발! 지친 목 먼저 풀어주실게요. 여기를 좌측으로 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목을 길게 쭉 힐링해줍니다. 3초간. 하나, 둘, 셋. 자, 반대쪽도 어깨가 너무 솟지 않도록 아래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자, 목을 쭉 늘려주세요. 3초간 하나, 둘, 셋. 그 자리로 오시고 위에서 아래로 목을 풀어주시는데 좌우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포근한 몸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목에서 약간 톡톡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많이 뭉쳐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엄지로 턱을 받쳐서 위로 쭉 올리실게요. 자,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그냥 어깨가 가깝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3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위쪽에서 아래로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3초간. 하나, 둘, 셋. 반대쪽도 팔꿈치를 꼭 최대한 손바닥은 날개뼈 사이에 위치하시고, 3초간. 하나, 둘, 셋. 자, 꽁치 낀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내려가실게요. 허리랑 날개뼈 쪽이 시원하도록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려가 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자, 골반 스트레칭. 오른쪽 다리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주시고, 이제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가
그렇지. 매트에서 뜨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엉덩이가 매트에서 뜨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자, 천천히 이제 턱을 무릎에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3초간. 하나, 엉덩이 뜨지 않도록 누르고, 둘, 셋, 천천히 다시 올라오시고 반대쪽도. 자, 지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자, 아버지와 따님이 모기에 지금 뜯기는 중. 자, 3초간 그대로 내려갈게요. 엉덩이 뜨지 않도록. 하나, 둘, 셋, 천천히. 힘을 장식할 허리 스트레칭은 네, 양반 다리로 다리를 바꿔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왼손은 뒤로 짚어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은 무릎 바로 앞쪽을 보면서 왼쪽의 수선을 왼쪽으로 쭉 돌려주세요. 스트레이트 돌리고 하나, 둘. 허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약간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셋, 반대쪽도. 자, 시선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다리로 오시면 됩니다. 발바닥 길이 모으셔서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앞으로 쭉 내려가실게요. 이것도 3초간. 하나, 둘, 셋.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